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레 겁을 먹어 곧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히브리어를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배운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재를 사용하거나 많은 문법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습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어를 경험함으로 가장 잘 배웁니다. 듣고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모국어를 배웠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모국어를 가르쳐 주셨을 때 처음부터 알파벳이나 문법부터 시작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말을 했고 여러분은 들었고 조금씩 이해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여러분은 비로소 알파벳을 배울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영상들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방법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즐겁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어의 소리와 문법이 반복 학습과 반복 사용을 통해 여러분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영상을 통해 몇 개의 단어와 문법을 직감적으로 배운 후 여러분은 아주 조금씩 히브리어 알파벳에 노출될 것이고 결국에는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성경 번역자들과 교회들이 성경 히브리어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무료 영상 과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히브리어를 제외한 어떤 언어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따라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단순히 문법과 단어 암기가 아닌 살아있는 언어로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금 혼란스럽다고 느끼시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많은 성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배움의 한 과정입니다. 그저 즐기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내하며 꾸준히 영상을 보신다면 히브리어 소리와 구조들이 서서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계속한다면 단순히 히브리어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실질적인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개의 영상들을 본 후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들은 모든 단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영상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은 그 단어들을 이어지는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 그 단어를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영상들을 꼭 재생 목록에 배열된 순서대로 보도록 하세요. 자, 무엇을 망설이시나요? 저희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구약 성경에 쓰인 원어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무료 영상 강의를 전 세계의 히브리어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더 많은 무료 영상을 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원어로 배우는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샬롬!